여러분 안녕하세요. 大家好，我是 Dan. 今天我们来看一下 Twice Scientist 中最实用的两个句子。 什么什么면뭐해是指就算做了前面的行为又有什么用的意思。 월급 받으면 뭐해? 다음 주면 끝나는데. 월급 받으면 뭐해? 다음 주면 끝나는데. 야, 살 빼면 뭐해? 얼굴이 못생겼는데. 야, 살 빼면 뭐해? 얼굴이 못생겼는데. 이쁘면 뭐해? 내 여자도 아닌데. 이쁘면 뭐해? 내 여자도 아닌데. 돈 많아서 좋겠다. 에이, 돈 많으면 뭐해? 여친이 없는데. 에이, 돈 많으면 뭐해? 여친이 없는데. 집 사면 뭐해? 다 대출인데. 집 사면 뭐해? 다 대출인데. 세상에 반이 여자면 뭐해? 너가 아닌데. 세상에 반이 여자면 뭐해? 너가 아닌데. 세상에 반이 여자면 뭐해? 네가 아닌데. 세상에 반이 여자면 뭐해? 네가 아닌데. 然后第二句非常实用的句子是 这个什么什么받자是使用在动词形容词的词干后面，跟什么什么면뭐해一样，也表示就算做了前面的行为也没用的意思。 야,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. 야,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. 단어 없으면 안 돼.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. 나 딴 사람 생겼거든. 단어 없으면 안 돼.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. 나 딴 사람 생겼거든. 야, 나 정말 힘들어. 돈 좀 빌려주라. 응? 아무리 사정해봤자 소용없어. 나도 힘들어. 아무리 사정해봤자 소용없어. 나도 힘들어. 씨발 개새끼. 선생님한테 일러야지.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걸. 씨발 개새끼. 선생님한테 일러야지.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걸. 자, 아무리 운동해봤자 넌 절대 상 못 빼. 자, 아무리 운동해봤자 넌 절대 상 못 빼. 내가 말했지. 대학 나와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. 내가 말했지. 대학 나와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. 야, 너 파마해봤자 삐에로처럼 안 보여. 정말? 就这样，今天我们看了一下什么什么면뭐해，什么什么받자的用法。不过大家发现到了吗？其实면뭐해，什么什么받자的意思基本上是一样的，所以找一个顺口的练习就好了。好，今天也是一样，学以致用。看到周围的韩国朋友为了减肥不吃饭的时候，就说一下。그래봤자 살 못 빼. 살 빼면 뭐해? 남친도 없으면서. 恭喜你，今天又失去了你唯一的韩国朋友。